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제2섹션 차트 편집하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 선택 및 차트 도구인데, 차트 선택하는 방법 간단하죠? 마우스 가지고 이제 차트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8개의 크기 조절점이 나타나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가 나타나면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세 가지의 컨텍스트 탭이 나타나요. 그래서 컨텍스트 그러면 CONTEXT,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뭐 전후 사정 또는 맥락, 문맥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을 변경하게끔 나타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직접 보시면, 자 일단 삽입에 차트에서 새로 막 대형을 하나 생성을 시킨 다음에, 지금 차트를 선택 안 했죠? 차트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차트를 클릭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8개의 크기 조절점이 생긴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가운데, 좌우, 그 다음에 아래쪽, 좌측, 중앙,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크기 조절점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크기 조절점에서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크기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차트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개발 도구까지가 끝이었지만, 선택하게 되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컨텍스트 탭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차트만 용지 전체에 인쇄하는 방법, 이 부분도 또 시험 문제 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서 이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인쇄 대상에서 그 선택한 차트가 선택이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하게 되면 차트가 인쇄가 되는 거고. 됐죠? 이건 직접 한번 또 볼까요? 현재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고 나서 오피스 단추의 인쇄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인쇄 대상이 선택한 차트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미리 보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누르게 되면 차트만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차트 선택 해제하려면은 워크시트, 차트가 아닌 부분 다른 셀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ESC를 눌러도 됩니다.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쪽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지금 ESC를 눌렀거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텍스트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죠. 화면에서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디자인이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할 수가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 예를 들어서 확인, 이렇게 변경이 되죠. 다시 원래대로. 그 다음에 서식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서식 파일로 저장 가능한데, 요건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차트 서식 파일의 확장자 CRTX 또 맞다 틀리다로 언급할 수 있겠죠. 반드시 좀 알고 가시고요. 차트의 서식 파일 확장자 CRTX. 그 다음에 데이터의 행렬 전환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가운데 차트 보면, 지금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범례였지만 오른쪽에 있지만 이름으로 바뀌었죠. 행렬 전환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이 데이터 선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차트의 데이터 범위,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갖다가 지금 이 부분인데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 전환,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국어 영어 수학, 현재는 얘가 범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범례 항목의 계열 추가도 가능하고 편집도 되고 제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가로 항목 줄 레이블, 이 부분이죠. 바로 성명, 이선은 뭐 지유한, 이상형, 홍태성, 이문호, 이 부분도 편집이 가능해요. 됐죠? 데이터 원본 선택 부분, 자 얘는 또 나오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인데, 차트 레이아웃인데, 이거는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냥 눌러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차트의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도 마찬가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죠? 아, 차트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구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트 이동 위치 세시트 또는 워크시트에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이건 이미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선택 영역의 서식, 그러면 차트 영역의 서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차트 영역에서 채우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단색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거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울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 또 테두리 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그 다음에 3차원 서식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차트 영역이 아니고 만약에 그림 영역이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또 바뀌어요. 바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서식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도형 텍스트 상자 삽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어디다 줄 건지, 그 다음에 축 제목, 가로 축 제목, 세로 축 제목 됐죠. 그 다음에 범내, 범내 위치 아래쪽 범내 표시할 건지 또는 위쪽에다 줄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의 위치, 그 다음에 데이터 표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축, 기본 가로 축, 기본 세로 축, 그 다음에 눈금선 기본 세로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바로 이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추세선하고 오차막대는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뭐 어렵진 않아요. 추세선에 성형 추세선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나타나는 선이 나타나는 거고, 오차막대 그러면 표준 오차 그러면 표준 오차를 나타내는 오차막대가 생기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속성은 뭐 차트의 이름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서식, 서식 같은 경우는 도형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요. 지금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도형 채우기 윤곽 효과도 줄 수도 있고, 다음 워드 아트 스타일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서식에서는 차트에 서식된 부분, 그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는 거 알고 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탭까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차트의 크기 조정, 이동 및 삭제 가겠습니다. 이건 뭐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차트 좀, 자, 딜리트 눌렀어요. 이게 바로 삭제고요. 그다음에 삽입에, 그다음에 이동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지금 제가 컨트롤을 제가 안 눌렀는데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Alt키를 누르고 그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셀에 맞게끔 딱 조절이 돼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여져 있는데 제가 현재 지금 Alt키를 눌렀거든요. Alt키 누르면 그 셀에 맞게끔, 그죠? 딱 크게 맞게끔 조절이 돼요. 그래서 Ctrl키 누르면 복사가 되고 바로 그 내용이죠. 차트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크기 조절점을 드리게 하면 차트 크기가 조절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영역, 범례 등을 따로 선택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시트로 만들어진 차트의 크기는 조절할 수 없지만, 차트 시트 따로, 그죠? 그땐 조절할 수 없지만, 차트 시트에 있는 차트 구성 요소의 크기 조절은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이건 좀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자, 드래그해서 차트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크기가 조절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이동하기는 그냥 그대로 드래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 크기를.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를 이동하면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차트가 복사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차트 삭제하는 건 딜리트 누르면 되죠. 그 차트를 삭제하려면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되는 거고, 또 차트 영역에 포함된 개체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그 선택한 개체만 삭제가 된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차트에서 삭제 작업은 워크시트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워크시트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이건 반대로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차트도 영향을 받아 새롭게 변경이 된다. 됐죠? 이건 잠시 후에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이제 편집 그룹에 지우기 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모두 지우기, 그 다음에 내용 지우기 중에서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 차트 선택 상태에서는 서식 지우기와 메모 지우기는 반전돼서 나타난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서식 지우기하고 네, 메모 지우기는 반전이 돼서 물이 쪽 빠져서 나타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요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자, 지휘안이라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이 90, 80, 70인데 100점이에요. 잘못 입력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보세요. 차트가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워크시트의 원본을 바뀌면 차트는 자동적으로 그죠? 변경이 됩니다.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차트를 삭제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시트에는. 하지만 얘를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가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및 특정 계열의 차트 변경. 아까 요거는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는 방법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차트 종류 변경, 이번에는 원뿔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 종류 변경, 영역형 확인 됐죠? 그 다음에 특정한 계열만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지금 영어 점수만 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어렵지 않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꺾은 선형 차트로 바꾼 예. 그 다음에 차트 원본 데이터 변경. 자, 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내용인데 가겠습니다. 차트의 데이터 범위에 항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차트에서도 항목이 삽입되거나 삭제된다. 항목이죠, 항목. 그죠? 백문이 불여 일견,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지금요 차트 지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차트로 좀 그려놓고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한 명이 전학을 왔어요. 이름이 전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학생이 왔어요. 50점. 지금 차트 안에 전학생이 나타나죠? 이렇게 항목을 입력했을 때 차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학생이 삭제. 없어지죠. 바로 그 얘기예요. 차트 데이터 범위 항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차트에서도 항목이 삽입되거나 삭제된다. 됐고요. 그 다음 데이터 범위의 중간에 데이터 계열이 삽입되어도 차트는 변경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계열이죠. 이제는 계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삽입한 다음에 컴퓨터라는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 컴퓨터 60, 70, 80, 90, 100. 자, 이렇게 계열이 들어갔어요. 자, 컴퓨터 과목 들어왔나요? 안 들어오죠? 바로 그 얘기예요.
데이터 범위 중간에 데이터 계열이 삽입되어도 차트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계열을 삭제하게 되면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이 삭제되고 범내에는 레퍼런스 샵 레퍼런스 느낌표 레퍼런스 오류가 표시가 된다. 이건 뭐냐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자, 일단 이건 삭제하고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지금 여기 국어 영어 수학이 이미 돼 있는데 수학을 삭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뭔가 잘못됐다 그래 놓고 여기에 지금 레퍼런스 에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차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제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죠?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리본에 있는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원본 선택 기억나시죠? 데이터 원본 선택을 그 대화 상자 들어가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시 지정하거나 또는 범내 항목의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그죠? 바로 이 부분이죠?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계열 이름과 계열 값을 추가해줘도 돼요. 결론적으로 계열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에 컴퓨터라는 과목이 생겼다. 그냥 편의상 다 10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안 늘어나죠, 계열은. 이랬을 때는 이제 아까 데이터 선택 여기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확인 여기에 컴이라는 과목이 들어왔죠. 바로 그 얘기예요. 됐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차트 영역에서 바로가기 메뉴 데이터 선택 방금 전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시 지정해줘라. 데이터 선택 같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원본 데이터가 차트와 같은 워크시트에 있을 경우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범위의 색 범위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 범위의 선택 핸들을 마우스를 끌어서 데이터를 변경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아까 전에 봤던 부분이죠. 데이터 범위의 항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자, 데이터 범위 항목을 삽입하면 아까 우리 전학생, 그죠? 차트에 삽입될 부분이 표시가 됐었죠, 아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삽입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차트의 항목이 삽입되어서 표시가 된다, 아까 우리 전학생 경우. 그 다음 데이터 범위 중간에 데이터 계열을 삽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어요? 안 나타났었죠? 데이터 범위의 범위 중간에 이제 계열을 삽입해요. 여기서는 이제 사의 계열을 입력했는데 삽입될 셀에 사의 과목을 넣었어요. 차트에 사의 계열이 추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경우는 범위 설정을 다시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삭제하게 되면 RLF 에러가 떨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도 했던 부분이고. 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건데, 데이터 레이블 추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점수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레이블 추가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삽입을 원하는 계열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별장량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은 워크시트의 값에 연결된다, 그죠? 또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계열별 데이터 레이블 제거는 삭제를 원하는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삭제니까 딜리트 됐죠? 그 다음에 레이블, 그 레이블의 내용은 계열 이름이라든가 항목 이름, 값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다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하고 오차막대 가겠습니다. 자, 추세선하고 오차막대는 아까도 이제 봤던 부분인데 선형 추가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차막대 그죠? 뭐 표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의미가 중요해요. 계열의 데이터의 추세나 방향, 추세나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회계 분석과 같은 예측 문제에서 사용이 된다. 추세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비누적 2차원 영역, 가로막대, 그 다음에 세로막대, 꺾은, 그 다음에 주식 분산, 거품형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추가선을 추가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또 없는 경우도 있죠. 누적 2차원 영역, 3차원 효과의 영역, 그 다음에 원형, 도넛, 방사, 표면, 원통, 그죠? 3차원 개념이죠. 원뿔, 피라미드형 차트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추세선의 종류는 이제 선형, 아까 우리 선형 보여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선형이라든가 로그, 다항식, 그 다음 거듭제곱, 그 다음 지수, 이동평균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이 추가된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만약에 3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라져요. 사라진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세선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능한 차트, 불가능한 차트 반드시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선하고 오차선. 그 다음 추세선 삭제할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되죠. 차트에 표시된 추세선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또는 바로가기에서 삭제를 누르면 추세선이 삭제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오차막대 가겠습니다. 자, 오차막대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데이터 계열에 있는 각 데이터 표식의 잠정 오차, 또는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걸 그립으로 나타내는 막대다라죠.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막대이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아까 한번 오차마트, 그 오차막대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조심하실 게 2차원 영역이라든가 가로막대, 세로막대, 꺾은, 그 다음에 분산, 거품형 차트 등의 데이터 계열에 Y오차막대를 추가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아울러 3차원 차트는 오차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요번에 이제 차트의 서식 지정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차트를 선택한 각 개체에 따라서 서식들이 달라요. 가겠습니다. 일단 차트 영역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그 다음에 축서식, 그 다음에 이제 범례가 있는데 차트에서 하나하나 보시면 되죠. 자, 이거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여기 컴은 없애기로 하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축 제목을 가로축, 세로축 다 늘까요? 축 아래, 그 다음에 차트 제목도 좀 넣고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현재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이 떠요. 그죠?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테두리색, 그죠? 실선, 그라데이션, 자동, 그 다음에 스타일, 그림자, 3차원 서식 어떻게 줄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서는 차트 제목 서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채우기 있고, 테두리 색, 테두리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3차원 서식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니까 맞춤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 축 제목 서식. 자, 마찬가지죠. 채우기, 테두리 색,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3차원 서식, 맞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례도 있어요. 범례 서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범례 위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차트에 겹치지 않고 범례 표시, 바로 이거죠.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채우기,
테두리색,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식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갈까요? 지금 차트 제목, 차트 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교재에 언급해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죠. 특정 셀의 내용 연결이에요. 특정 셀의 내용을 연결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제목을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이 제목을 그대로 따오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는 제목으로 들어갈 성적 처리 현황 A1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차트에 제목이 들어와요. 그럼 얘는 왜 좋으냐면, 여기가 만약에 데이터가 바뀌어요. 변경됩니다. 제목이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여기도 따라서 변경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섹션 차트 편집하기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는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만져보시면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아울러 우리가 이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실습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건 실기시험이고, 그죠? 우리는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셨더라도 텍스트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그렇죠? 그런 지혜 발휘하셔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